최면 요리를 찾아서 간 이곳. 오, 이곳은 일반 중국집 아닌가요? 시원한 맛이 아니라 뜨거운 맛을 즐기는 곳 같은데요.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한 요리는 보이지 않고. 저희 집은 여름철에만 특별하게 맛볼 수 있는 냉짬뽕이 있습니다. 오, 냉짬뽕이요? 중국집 최대의 난제,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하지만 그 고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여름에는 말이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 육수가 가득. 여름철 견 냉짬뽕입니다. 오, 짬뽕이에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왔을 때 이걸 자주 이걸 먹고 있어요. 여름에 요 냉짬뽕을 한번 먹으면 여름을 싹 시원하고 여름을 죽여줍니다. 냉짬뽕이. 짬뽕은 짬뽕인데 이름 앞에 시원함이 더해졌습니다. 짬뽕에 얼큰함은 물론 갖은 해물과 붉은 면발까지 그대로. 달라진 건 오직 차가운 육수뿐인데요. 살얼음 가득한 육수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우와, 이빨이 시릴 정도로 진짜 시원하네. 시원해. 시원하고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국물 맛이 연해질까 염려된다고요? 어우, 걱정하지 마세요. 여느 중국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기계, 바로 슬러시 기계입니다. 이 슬러시 기계를 통해 육수 자체가 시원한 살얼음으로 변신. 미리 삶아놓은 두툼한 짬뽕 면발에 짬뽕이 들어가야 할 해산물과 채소들을 넣고 얼큰함을 더해줄 양념까지. 냉짬뽕은 살얼음 가득한 육수를 넣는 것으로 끝이랍니다. 네. 이 슬러시 기계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시원하게 또 시각적으로도 아무래도 냉짬뽕 위에 슬러시로 얹어지게 되면 손님분들이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슬러시 기계를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자, 일반 짬뽕과 시원한 냉짬뽕을 비교해 볼까요? 하나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하나는 차가운 냉기가 폴폴. 얼큰한 국물과 신선한 해산물까지. 이젠 여름에도 시원하게 짬뽕을 즐기세요. 시원한 맹렬이로 문화 메뉴를 날려버립시다. 네.